When is the concert? 왜 이거 콘서트는 아니고 when is the concert 이렇게 하면 돼요. 오케이. 잠깐만요. When is the concert? 오케이. 자, 그래서 the concert 한번 길어 봤죠. 오케이, 콘서트 하나인 것 같아, 여러 개인 것 같아. 남자야, 여자야? 그러면 이럴 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어, 내일 맨날. 그렇지. 그래서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? 그렇죠. 그거 언제니? 했으면 when is it? 콘서트 언제니 하니까 it을 빼버리고 when is the concert라고 묻는 거고요. 그랬더니 아예 다를까 it으로 바꿔서 대답하잖아요. 넘 길어봤자 했네. 8시에 있다. It is at 8. It is at 8. 오케이. 그래서 at 8은 무슨 뜻이고? 8시에 란 뜻이고 아닙니까?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?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8시에 란 대답을 들으려고 뭐라고 물었어요? 네. When is the concert? 이렇게 물었잖아. 그랬더니 더 컨설트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is 그것이 있다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고 8시에 있다 콘서트가 8시에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그것은 8시에 하니? 그것은 8시에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. Is it at 8? 그것이 8시에 하지 않는다. 그것은 8시에 없다 하고 싶으면 It isn't at 8 하면 8시에는 하지 않는다. 8시에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. 이거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었어.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어.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은 it is, 묻는 말은 is it,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은 문장은 it isn't 한다는 걸 민준이가 배우란 말이야. 계속해서 다음.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? 오케이. 민준이 준비 좀더 하고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. 오늘 또 어디 가? 어디 가? 몇 시에 어디 가는데? 4시에 그렇게도 걸려요. 자, 그럼 최대한 빨리 4시 전에 3시 30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. 또 어제처럼 밀려서 못하면 안 돼. 예. 또 최대한 빨리 연습하고 카톡 주세요.